좋아요. 안녕하세요. 긴더이 박스의 김도희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챕터4 업데이트를 하루 남기고 있습니다. 다들 기대가 되시죠? 챕터4의 주무대는 마왕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해보세요. 챕터4는 챕터3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챕터4 지역으로 가시려면 알현실로 향해주세요. 챕터4에서는 모든 컨텐츠가 완성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스킨, 액세서리 상품 등은 추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엘프고 밸런스가 조정됩니다. 너무 강력했던 빗속성 마법 데미지가 너프가 되고요. 따라서 문평의 체력도 살짝 하락한다고 합니다. 챕터4의 보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인 챕터4를 달성하시면 용사 엠블럼을 드립니다. 이게 뭐람? 챕터4 엘프거 박스도 출시가 됩니다. 이 상품 역시 6월 6일까지 판매가 됩니다. 마지막 엘리트 스킨입니다. 보물지기 문평 스킨이 드디어 나왔고요. 챕터4 엘프거 박스 스킨도 나왔습니다. 백작신가이, 집사우연, 자파상의 냄새이, 보부상 유빈나, 보부상 김원봉, 온천마니아 안보영, 온천마니아 연선우, 번개연구원 맥스, 장신고상인 설미리, 장신고상인 설보리, 은행원 조예지, 훈련대장 남성지, 대신 장태현, 대신 구달수, 몬스터 보호협회 전우성.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MJ가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생각보다 번개마법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페셜한 엘도르의 그림자 세트가 출시가 됩니다. 암흑기사 론다와 흑마법사 이하나, 마왕의 부하들인 것 같죠? 6월 6일 점검 전까지 상점 추천 탭에서 세트 상품으로 299가스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좀비고등학교 클라이언트 최적화가 진행됩니다. 튕김 현상, 검은 화면 현상 등이 최근에 자주 발생했는데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최적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발 렉이나 튕기는 현상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기념 스킨이 재판매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좀비고의 어린이 스킨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고요.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웅해할인 흑장난 김건우, 진달래반 조현빈, 진달래반 조예지, 진달래반 코나레, 장미반 정동석 5월 23일까지 추천탭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서버 점검 예정 시간입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180분 동안 진행됩니다. 긴더이는 시골 파티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마왕을 깨러 갈 겁니다. 오후 5시부터 생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만나요. 토이 바이!